자유방송 기간 동안에 짬이 나가지고 또 바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주목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8.2% 예상치보다 높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및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단순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엇이냐?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기준으로 측정한 지수로서 구매 동향 및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이게 40년 이래 최대까지 올랐다. 그래서 연준이 대폭으로다가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이 확실시 된다라는 부정적인 암호화폐 시장 및 자산시장에는 부정적인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야? 큰 폭으로 떨어졌었던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갑자기 솟아오릅니다. 그와 동시에 달러 인덱스 지수는 구덩이에 발빠진 사람 마냥 훅 떨어진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19,420달러,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및 미국 증시는 왜 떨어지다가 갑자기 튀어 올랐었을까? 이 롱치던 사람들 전부 다 작사를 내버린 다음에 쇼시다 쇼시다 해서 숏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뚝배기가 가루가 돼가지고 산산조각 나서 공중에 꽃가루처럼 흩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했을까? 당연히 추측을 할 수밖에는 없겠는데요. CPI 인플레이션 지수 발표가 나오자마자 올라가는 척했다가 쑥 떨어졌었는데 상승하기 직전에 이 바이든이가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담고 같은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는 말하기를 인플레이션 결과를 보니 아직 할 일이 더 남긴 했지만은 우리는 높은 가격과의 싸움에서 발전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지난 세 달 평균 물가 상승은 2%로서 이는 이전 분기 11%에서 낮아진 수치다. 아니, 뭔 소리지? 어느 나라 산수야 이게?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40% 이상 올랐다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어리둥절한데 아무튼 조 바이든의 이런 발언과 함께 엄청난 상승세가 붙었었다라고 하네요. 시장 조작이 의심이 되는데요. 조 바이든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막고 미국의 중산층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통계만 봐도 지금 중산층들 숫자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아리송합니다. 양심이 없는 것인가? 또라이인 것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중간선거에 대한 발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은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여전히 좀 헛소리를 하고 있죠. 그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더 풀고 있죠. 돈을 써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막는다. 근데 이거를 공화당이 반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돈을 더 못 풀게 막으면은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정치랑 상관없이 공급과 수요만 생각해봐도 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뭐 그렇다라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올라간 거 아무래도 좀 조 바이든도 중간선거가 의식이 돼가지고 이 펌핑을 어거지로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서 좋긴 하죠. 이런 식으로다가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니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와 뭐 제가 상관할 바 아니고 가격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크리스마스 랠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는 그것만 보면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격이 급변하게 되니까 당연히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대가리가 날아갑니다. 롱 포지션 2억 달러 상당이 날아갔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자세한 발표가 안 나왔는데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까였겠죠. 특히 늦게 들어간 사람들 뚝배기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하게 손해를 봤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선물 거래는 무섭다. 자, 한편 CNBC는 현지에서 개발 엔지니어로 일하는 양반 한 명을 데려다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엘살바도르 현지에서 비트코인 채택률은 여전히 낮다.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경제적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한 뒤에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언론 플레이를 이어가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때문에 손실 약 6천만 달러를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거 참 이상한 게 엘살바도르에 다녀온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관광업이나 GDP를 봐도 나아진 모습들이 확실히 보이는데
이상하게 언론에 나오는 소식들만 보이는 엘살바도르를 계속해서 헐뜯고 있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물론 엘살바도르가 물린 것은 사실이죠. 물린 것은 사실인데 비트코인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이점도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JP모건의 CEO 양아치 중에 양아치, 양심은 죄다 엿을 바꿔먹어버린 제이미 다이먼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에서 짓거리기를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폰지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수많은 불법 활동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폰지는 누가 보려도 미국 달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멋대로 찍었다가 멋대로 풀었다가 멋대로 긴축을 하고 그동안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달러야말로 전세계 불법 활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화폐입니다. 또한 JP모건을 비롯한 여러 메이저 은행들,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를 하다 걸려가지고 벌금도 엄청 물었죠. 그런데 뻔뻔하게 암호화폐 업계와 불법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절대 절대 절대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겠다. 비트코인은 너 따윈 신경 안 써 라고 비트코인 매거진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산이 막 수백억 달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달러가 힘을 쓰기를 원하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연준이 금리를 결국 4%에서 4.5%까지 올릴 것이다 라면서 비트코인 및 증시에 안 좋은 이야기만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연준의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곳이 JP모건으로 제가 들었는데 전에 그만큼 JP모건의 힘이 막강해가지고 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 JP모건이 구석에 처박히는 그런 날이 한번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돈 내놔 언니이지만은 최근에 베팅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많이 뜯기고 있는 돈 다 뺏겼어 언니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관련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진정한 화폐 혁명이다. 특히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보험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자. 한국 사람들도 비트코인 좀 많이 사지야 라고 외쳐보며 계속해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전부 다 비트코인 매수를 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가즈야. 자 다음으로는 센티멘트의 분석에 따르면 유통량 대비 10만에서 1000만 USDT를 보유한 고래 주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더 물량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바로 비트코인 강세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기존의 고래 주소들의 테더 구매력과 비트코인 가격은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지금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 오를 수 있을까? S&P 500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늘 뛰었죠. 떨어지다가 일본 보시면 감자나 처먹어라 라고 하면서 숏 포지션 날리며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라고 쳤을 때 트레이드 엑스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다음 연준 미팅인 FOMC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 반등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후에 하락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즉 당분간은 반등이 계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이야기를 자 비트코인이 여기 있는 19,000달러 선만 깨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올라가지고 2만 달러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지금 볼륨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볼륨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면은 저스틴 벤의 분석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몇 가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 수 있겠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뒤집어 놓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을 뚫지 못했었던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27,00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은 것이죠. 기존에 비트코인 가짜 반등을 모조리 맞춰내면서 비트코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던 로만 분석가.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거시적인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18,000달러를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쌍바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분위기를 봐가지고 소량으로 롱을 한번 쳐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요 포지션은 숏이지만은 해징으로서 지금 롱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생기지 않았나.
전체적인 차트로 봤을 때 고점 때부터 내려왔었던 이 추세를 비트코인이 깨고 내려와가지고 지지 테스트를 한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 증시의 크리스마스 랠리와 함께 비트코인도 크리스마스 반등 한번 갈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계속되는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기타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머지 후 유통량이 7,490개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것은 안타깝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지가 진행되지 않았었더라면은 물량이 7,000개가 아니라 33만 6,991개가 늘었을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더리움도 좀 힘을 좀 내주자. 상승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다음으로는, 굉장히 괴이한 소식이 나왔죠. 도미니카 공화국이 트론을 국가 블록체인 인프라로 승인을 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서 트론 및 PTT, JST를 법적인 교환수단으로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도미니카 코인을 발행할 것인데 트론상에서 발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가 블록체인으로 거듭난 트론이다. 와, 이거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이상하게 이 저스틴 선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좀 찜찜하단 말이죠. 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트론의 열렬한 지지자분들이 계시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매수하는 것인데, 저스틴 선도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 쪽의 대통령이라든지 지도부층을 매수를 한번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네요. 1대1로 보십시오.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제주도 태양광과 풍력이 남아돈다라고 하는데요. 출력을 멈추면 토큰으로 보상을 한다. 기존에 신재생 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지역 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한마디로 토큰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 받으면 비트코인이랑 바꿔야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 토큰화의 바람, 암호화폐의 바람은 불고 있다라는 소식을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선전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광주댓 광고 봐주기 댓글 좋아요 남겨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은 여전히 공지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